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정비 입문하신 분들이 소염 경계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염 경계층에 대해서 잘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 소염 경계층을 줄이는 데 있어서 또는 카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크리노를 가지고 실험적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제가 그 전번에 그 소염 경계층에 이야기할 때 거품식 크리너를 써보고 일반 크리너를 써보고 했을 때 우리가 검사장에 가서 그 HC가 약 한 250에서 350 ppm 정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제가 데이터 결과를 말씀으로만 드렸어요. 왜 그러면 거품식을 써야 하는가, 또 이걸 쓰게 되면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져서 충매를 녹일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그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견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휘발성이 강한 그 크리너는, 휘발성이 강한 크리너 뭐 신나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케미컬 이런 거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걸 스로틀 바디에 분사를 했을 때 스로틀 바디는 깨끗이 닦아질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연소실로 유입이 되면서 연소되어 타버리기 때문에 연소실 내의 카본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약품이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거품식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 유효성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거품식 크리너입니다. 이것을 한번 물에다가 뿌려보겠습니다. 자, 물과의 친화력이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은 기름처럼 둥둥 뜨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수성 페인트처럼 또 브레이크 오일을 부어놓은 것처럼 하얗게 물과 잘 섞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라이터 준비했어요. 이게 과연 불이 붙을까요? 보십시오. 불이 붙습니까? 예, 불이 좀 붙다가 꺼지네요. 이건 종이가 타서 그렇습니다. 자, 불이 안 붙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추천한 거품식 크리너는 연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흡기 다기관에 뿌리게 되면 이게 그 흡기 다기관 내벽이랄지 또는 연소실로 유입이 돼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입을 해가지고 시동을 꺼놓고 한 15분에서 30분을 기다리라는 이유는 화학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 실린더 헤드 보십시오. 잘 보이는가 모르나. 자, 이런 식으로 묻어 있으면 묻어 있고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지가 세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휘발성이 강한 제품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면 물에다 한번 이것도 뿌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에가 기름이 떴죠? 그죠? 위에가 기름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한번 그 종이에다 뿌려가지고 불이 붙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라이터 켤게요. 자, 불이 붙죠? 불이 붙습니다. 이걸로 뿌리게 되면 이 안에 LP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은 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밑에 액체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이 보셔요, 여기. 예, 줄줄줄 약품이 떨어지죠? 자, LP가스만 타고 이와 같이 거품식 클리너 제품은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품식을 써야 연소실 내부 또는 흡기 단위간의 카본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LP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액 자체는 연소가 되질 않고 일부는 연소가 되겠죠. 연소가스 온도가 높으면 연소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1600도 이상 올라가면 물도 연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소가 되지만 거의 연소가 안 되고 400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진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묻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을 꺼놓는다면 충분하게 세척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품식 클리너를 제가 사용해보고 실험적 데이터를 해보고 HC가 얼마나 떨어졌는가도 확인한 결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품으로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또 뭐 제품나 약장사 아닙니다. 약장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 데이터를 해보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휘발성이 강한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빨리 녹일 수는 있어요, 주변을. 그러나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는 순간 어쩐다 완전 연소가 돼버린다. 그래서 소염 경계층, 즉 연소실 내벽에 쌓여있는 카본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연소가 다 타버리니까 화학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소염 경계층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그 문제를 또 제가 한번 기대를 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